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월 31일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마르코 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회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딱한 사연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행적을 기대하며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에서 어느 여인과 예수님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군중도 제자들도 여인의 존재를 몰랐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자들과 군중은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화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에게서 치유의 힘이 빠져나간 것을 인지하셨던 예수님과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느꼈던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군중에 휩싸인 제자들의 시선과 군중 속에서 여인을 찾던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 다릅니다. 이 장면에서 교회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군중과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있으나 그분의 시선을 모두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교회의 시선이 따라잡지 못하는 개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관계입니다. 군중이나 제자들의 호응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교회에 몸담고 있으나 한 개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치유의 기적은 교회를 통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서울대교구 김효석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